저희 스튜디오가 최근에 이사를 했습니다. 최근에 저희 구조조정 중인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뷰어도 많이 줄어들고 구독자도 빠지고 그래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데요. 이사를 하다 보니까 아직 스튜디오 주위에 공사장이 있어서 조금 시끄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경제 현안으로 전 세계적인 천문학적 뉴딜과 양적 완화가 과연 경제 성장과 인플레이션을 가져오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미국의 양적 완화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부터 시작해서 2016년까지 치솟고 최근에 2018년, 17년, 18년 양적 완화를 조금 완화하는 쪽으로 다시 조여갔다가 코로나 팬데믹에 의해서 완전히 천문학적인 양적 완화를 해서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미국의 연방은행의 재무제표상 자산이 얼마나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재무제표세의 자산이 늘어나는 이유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고요. 그런데 여기 보이시면 위쪽의 그래프가 거의 양적 완화에 의한 연방은행의 지금 자산이고요. 밑에가 M2의 통화 공급입니다. Money Supply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빨간색 말고 주황색이 미국의 은행들이 돈을 융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에서 이 양적 완화라고 하는 금액하고 밑에 통화량하고는 큰 격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적 완화에서 중앙은행이 시장에 공급하는 돈만큼 실제 시장에 은행을 통한 통화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격차가 왜 나는지는 우리가 조금 이해가 필요한데요. 소위 본원 통화라고 해서 중앙은행이 은행들이 가지고 있던 채권이나 또는 정부가 가지고 있던 채권 같은 것들을 사주면 중앙은행에는 채권과 같은 금융자산이 쌓이게 된 거. 그게 아까 중앙은행의 재무제표상의 자산이 쌓이는 겁니다. 그만큼 채권을 사줬다. 그 다음에 주식을 사줬다 그러면 은행이나 금융기관이 가지고 있던 채권이나 주식을 사주니까 그만큼 돈을 은행한테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찍어낸 돈하고 이렇게 준 돈들이 은행한테 가죠. 이게 이제 우리 본원 통화입니다. 그런데 그 본원 통화가 다그 우리가 이제 동전이나 지폐처럼 지금 순환되고 있는 본원 통화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들로 다 합쳐서 그게 이제 머니 서플라이라고 해서 통화에 공급이 됩니다. 중앙은행에서 일반 은행으로 돈이 가죠. 양적 완화나 또는 돈을 찍어내면 그러면 그 은행들은 그 돈을 가지고 있다가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게 되거든요. 그 빌려줌으로써 그 경제에 돈이 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왜 본원 통화하고 시중에 돈의 공급이 같지 않느냐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돈의 공급이 늘어나는 것은 아까 연방정부가 돈을 늘려놓은 거가 은행으로 가는데 그 돈이 은행에 가만히 있으면 시중에 공급이 안 되고 이게 시중에서 얼마나 많이 공급이 되느냐. 그거를 우리가 이제 화폐의 승수라고 합니다. 머니 멀티플라이어라고 그래서 오른쪽에 그래프를 보시면 주황색이 이 연방은행의 중앙은행의 재무제표상의 아까 금융자산이고요. 그 밑에 파란 게 이제 지금 통화량입니다. 통화량인데 보시면 격차가 크게 있죠. 그 머니 멀티플라이어, 통화 승수라고 하는 개념이 되게 중요한데요. 보시면 은행이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돈을 100을 빌려서 사람들한테 그 돈을 기업한테 90만큼 빌려주고 은행은 잘못하면 그걸 못 받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준비금을 쌓아놓게 됩니다. 그걸 중앙은행에다 다시 갖다 놓는다. 10이라고 하는 만큼 실제 그래서 100이라고 우리가 이제 은행이 고객으로부터 돈을 예금을 받은 돈 100을 가지고 90을 남한테 융자를 주면 그걸 100을 다 융자를 주는 게 아니라 10만큼은 중앙은행에다 놓게 되죠. 근데 그 100이 다 돌아올 때 기다리지 않죠. 기업은 계속 매달 들어오니까 들어올 걸 계산해서 다시 90만큼을 빌려주게 되고 그거의 10%는 군은 또 다시 연방 중앙은행에다가 예치를 하게 되죠. 이렇게 해서 돈을
또 그 80일 빌려준 거에 대해서 다시 10%를 떼어낸 92.9를 또 빌려줄 수 있습니다. 계속 돌아올 수 있게끔. 그래서 융자를 계속 많이 주면 우리가 최종적으로는 여기서 보면 이제 10번 이렇게 주게 되면 거기서 총 빌려준 돈은 651.3이 되죠. 그래서 첫 번에 100원을 받아가지고 90원 빌려주고 90원이 차례로 돌아올 거니까 그거에 90%에 되는 81원을 또 빌려주고 81일도 계속 들어올 거니까 또 그거에 빌려주고 이렇게 해서 이게 소위 이제 은행이 신용을 창출한다는 거죠. 사람들한테 믿고 돈을 빌려주는 들어올 거를 믿고 빌려준 거기 때문에 이 빌려주는 거가 신용을 창출한다는 거죠. 저 사람을 믿는 거, 믿고 돈을 빌려준 거. 그게 결국은 100원이 여기 예를 들면 경제 전체 651원만큼의 융자가 계속 그 융자 총액은 586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100원에서 시작해가지고 실제 융자금은 거의 600원이 돼버린 거죠. 이래서 은행이 돈을 만든다 또는 신용을 창출한다는 말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은행은 가진 돈에 비해서 계속 돈을 많이 빌려줄 수 있는 구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번 빌려준 것들을 가지고 얼마나 여러 번을 많이 빌려줄 수 있느냐에 따라서 실제 우리가 임대가 되면 그러니까 융자가 되면 저 돈이 시장에서 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빌린 사람은 90원, 두 번째 빌린 사람은 81원, 72.9원 이렇게 해가지고 34.9원까지를 쓸 수 있어서 100원이 586.2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중에 얼마나 돈이 돌고 있느냐를 재는 이 통화량을 재는 여러 가지 측정 지표들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M1, M2, M3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미국의 M1 본원 통화는 1.4 트릴리온 달러가 되는데 M2가 되면 6.5 트릴리온 달러가 되고 M3가 되면 9.6 트릴리온 달러가 된다. 그래서 어느 걸 재느냐에 따라서 시장에 돈이 얼마나 있느냐, 얼마나 돌고 있느냐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나는 이유는 돈이 도는 속도, 기간을 얼마나 짧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우선 본원 통화는 중앙은행이 발행한 화폐 발행한 금액에다가 금융기관이 한국은행에다가 원화를 예치금을 한 거, 요게 이제 본원 통화입니다. 그래서 화폐 발행 금액 중에 아까 은행이 남한테 빌려주려면 중앙은행에다 일부 예치금, 보험금처럼 예치를 해놔야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총 금액이 되는 거죠. 원래 발행한 화폐의 총 금액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M1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작은 단위의 화폐량을 측정하는 단위인데 시중에 돌고 있는 현금화하고 바로 아무 때나 빼서 쓸 수 있는 돈, 그걸 이제 요복을 예금, 우리 자유저축이라고 그러는 거고요.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이게 체킹 어카운트하고 세이빙스 어카운트가 있는데 체킹 어카운트가 바로바로 돈을 빼서 쓸 수 있는 거고 세이빙스 어카운트는 오랫동안 저축하는 거로 이렇게 나누어 놓고는 있는데 요구불 예금하고 수시 입출금 예금, 그래서 아무 때나 빼서 쓸 수 있는 돈의 양을 M1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M2는 그거보다 조금 더 유동성을 길게 봐서 한 2년 안에는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는 거. 그래서 M1에다가 만기 2년 미만의 금융상품, 그게 뭐 MMF가 되든 CD가 되든 RP가 되든 예금 적금이 되든 또는 금융채, 채권이 되든 이런 시장형, 실적 배당형 채권 이런 거가 있죠. 우리가 이제 만약에 10년 만기로 뭘 샀다 그러면 10년 동안은 그 돈을 못 쓰기 때문에 2년 미만의 금융상품을 쳐서 M1이 항상 수시로 지금 당장에 쓸 수 있는 돈의 양이라면 M2는 2년 안에 현금으로 쓸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LF라고 하는 그것은 우리 옛날에 M3라고 불렀는데 M2에다가 2년 이상의 유동성 상품하고 생명보험사의 보험계약 준비금 등을 합쳐서 장기간에서 유동화할 수 있는 화폐를 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지표로 MGM이라는 게 있는데 Money Zero Maturity, 그래서 유동성이 되고 있는 모든 지폐와 동전, 이게 이제 우리가 본원화폐죠. 본원화폐에다가 여행자 수표, 지금은 잘 안 쓰지만 옛날에는 많이 썼죠. 아멕스 트래블러스 책이죠. 그 다음에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의 잔액, 그 다음에 MMF, 머니마켓 펀드에다 단기적으로 회전이 가능한 금융자산을 다 합쳐서 MGM이라고 합니다. True Money Supply라고 해서 TMS라는 것도 있는데요. True Money Supply M2라 그러면 M2에다가 저축성 예금, 세이빙스 어카운트에 있는 돈 또는 M
TMS1이라고 그러면 M1에다가 저축적 예금을 합친 것들을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화폐를 재는 단위가 많이 다르다. 그래서 여기 제가 True Money Supply 1하고 True Money Supply 2하고 M2하고의 관계를 이렇게 보시면 True Money Supply는 그거보다 또 더 큰 그런 단위로 여러 가지를 재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2020년 최근까지 보시면 어쨌든 지금 빨간 게 M2라고 하는 앞에서 설명드린 방위의 머니이고요. 거기에 True Money Supply를 재보면 쭉 올라갔다가 1996년서부터인데 2010년 1월 1일 금년에 들어서 확 올라가고 지금 금년 3월까지 코로나에 대한 대응 때문에 급격히 치솟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걸 연간 성장률로 보면 지금 년에 얼마나 많이 맨 오른쪽에 보시면 많이 치솟았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양의 양적 완화가 이루어졌고 그 양적 완화 예, 연방정부의 재무제표상의 자산이 늘어난 것만큼 머니 서플라이는 안 일어나지만 통화량 공급은 아니지만 그 통화량 공급이 그래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났고 금년 들어서 뭐 평소에 금융위기 때 한 15% 늘었던 게 금년에는 40% 가까이 늘린 거니까 얼마나 급격히 늘었는지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질문은 이렇게 통화량이 급증하면 정부가 양적 완화하고 재정 확대를 쓰는 것이 경기를 활성화시킨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경기가 활성화된다는 것은 경제성장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통화량이 많이 늘어나면 인플레이션이 오지 않느냐 이런 저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당장 주식시장하고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것들이 바로 이런 유동성 확장에 따른 인플레이션, 자산 인플레이션 경향이라는 걸 우리가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더 전반적으로 경제정책, 정부가 경기가 활성화되고 인플레이션이 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인플레이션이 되면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비용을 치르게 되는 거죠. 첫 번째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막 되고 화폐 가치가 어떻게 될지 모르면 기업들이 투자를 잘 못하게 돼서 투자를 안 하게 되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 나라의 인플레이션이 많이 됐다는 얘기는 물가가 다 올라갔다는 거니까 경쟁력이 약화돼서 수출이 잘 안 되고 경기가 축소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저축해 놨던 돈이 인플레이션 물가가 다 올라가면 실제 우리의 자산 가치가 떨어지니까 실제적으로 자산이 파괴되는 재산이 파괴되는 효과가 있고요. 자주 물가가 바뀌면 계속 메뉴를 바꿔 달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메뉴 바꾸는데도 비용이 들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이 되면 그것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막 됐다가 자산 버블이 꺼지고 나면 침체가 왔다 그래서 붐앤버스트의 이코노믹 사이클이 자주 일어나니까 경제가 상당히 불안해지고 불확실해지는 경우가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받는 월급이 실제적으로 실질임금이 줄어드는 소득이 줄어드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정부가 이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여러 가지 무리한 정책을 쓰게 되면서 나타나는 비용 등 이 인플레이션의 비용은 상당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걱정을 지금 안 하고 양적 완화를 많이 하느냐 이런 문제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미국의 소위 돈의 유통 속도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M1에 우리가 단기적으로 회전하는 돈의 속도 그게 금융위기 이후로 급격히 급전직하해서 2020년에는 아주 곤두박질을 치고 있고 M2의 속도도 똑같다는 거예요. M2를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 지금 이렇습니다. 역시 거의 2000년대서부터 계속 떨어져가지고 2020년에는 아주 급속도로 떨어지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돈의 유통 속도가 무엇인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돈의 유통 속도는 쉽게 얘기하면 GDP를 통화량으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냥 통화량이 일정하다 그러면 GDP를 통화량으로 나눈 거니까 통화량이 일정하다라고 하면 GDP가 올라가면 돈의 속도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경제성장도는 경기 사이클과 정의 관계, 확장 경제에서는 돈의 속도가 빨라집니다. 근데 사실은 이거는 결과론적인 얘기고 거꾸로는 돈의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GDP가 올라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 돈의 속도에 대한 개념을 정의를 하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A와 B가 돈을 100원씩 가지고 100달러씩 가지고 있다. 그러면
시중에 통 통화량은 200달러가 되죠. 그런데 이제 A, B 간에 많은 거래를 합니다. A가 B에게서 100불에 차를 삽니다. 그러면 이제 A는 돈이 없고 B가 200불을 갖고 있게 되겠죠. 근데 이제 B는 A에게서 지불을 100불 주고 샀다. 지불. 그러면 다시 돈이 B한테 100불이 A한테 가죠. 그 다음에 B는 산 집을 집수리하려고 또 A한테 A를 고용해서 100불을 주면 A는 다시 200불을 가지고 있죠. 지팔음값 100불에다가 임금 100불을 받았으니까 그걸 가지고 B가 가지고 있는 차를 다시 100불에 샀다. 이렇게 되면 총 거래 금액은 100불씩 4번 거래가 있으니까 400불이 되는 거죠. 그래서 통 통화량에 비해서 거래된 금액, 거래된 금액은 400을 통화량으로 나누니까 200으로 나누니까 2번. 그러니까 200불이 1년에 두 회전을 한 거와 같다. 그래서 돈의 속도는 평균 재화율을 사고 파는데 횟수를 곱하기 평균 단위 금액을 가지고 단위 시간으로 연간이다. 그러면 연간, 뭐 월간 이렇게 했는데 연간이죠. 연간으로 나누어 버리면 얼마나 거래가 활성화가 많이 되는지 알겠습니다. A와 B 사이에 100불짜리 거래를 4번 한 거죠. 만약에 8번을 했다 그러면 800불을 200으로 나니까 4가 돼서 속도가 두 배로 늘어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돈의 속도는 유통속도가 증가하면 결국 이게 속도가 증가했다는 얘기는 개인 간의 거래가 많아졌다. 즉 경기가 활성화되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통속도가 많아진다는 얘기는 우리가 소비를 많이 하고 투자를 많이 하는 게 되고 만약에 이게 느려졌다는 얘기는 돈은 움켜쥐고 있고 저축을 하고 안 쓴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유통속도는 그 가진 돈 중에서 얼마나 거래를 경제에다가 소비를 하고 투자를 하는지 아니면 돈을 가지고 저축을 하는지를 알려주는 척도입니다.